이 시대는 총체적인 난국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오면 처처에 재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분명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염병이 거쳐지질 않습니다. 조류독감, 사스.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 전염병으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바다는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피부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온 국민이 겪어야만 했으며 슬픔과 비통에 잠기만 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곳이든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바다에도, 그리고 육지에도, 그리고 하늘에도 결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자연의 대재앙은 전 지구촌이 사방에서 화산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연학자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남극의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전세적으로 높아져서 육지가 바닷물에 점점 잠기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결국은 과학의 발달은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쏟은 서태에서 정신적인 중압감,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때때로는 분노가 폭발할 것 같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제는 정서가 메말라버렸고 감정도 메말라가고 사랑도 메말라버리고 교회에 나와 앉았지만 마치 송장처럼 앉아있다가 아무 감각 없이 타선행에 젖은 습관처럼 왔다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맞춰지는 이런 오늘 현실 속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서 사탄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단에 잡혀서 노예가 되어버린, 나는 분명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의 나와 함께 하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만나면서 오직 한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서 분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분을 삭혀야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분명 이 시대는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귀신과 마귀 사단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악령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령의 정체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이 악령을 막아낼 수 있는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이 귀신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오늘 전 성경 66권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분이 귀신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주님만이 귀신의 존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접근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이 한 구절 속에 우리는 특별히 두 단어를 주목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악한 자에게 그가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했더니 아우를 죽였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은 친형제입니다. 이 땅에 형제라고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친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해버리는,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 본성으로 가인의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가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악령의 존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가인에게 마귀가 들어왔을까요? 왜 이 가인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다시 거슬러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 큰아들과 아벨 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가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벨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했다 했습니다. 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잔뜩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얼굴 안색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아, 내가 분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는 가인아 내가 어찌하여 너 어디 분하냐 그리고 안색이 변해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빨리 이 분을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을 표정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평소에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을 풀지 않습니다. 풀지 않을 때 결국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본 정신으로 죽였을까요?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다시 신약으로 가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 분을 내더라도 너 마음에 분이 있더라도 이것 가지고 죄 짓지 마라. 그리고 분을 품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하루 해가 가기 전에 풀어라.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사람이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분을 품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분이 있나요? 지금까지 용서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잔뜩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나쁜 감정을 품고 항상 그 사람을 복수를 해야 되겠다,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오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소개한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 품는 상태에서는 절대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마귀가 틈탑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인이 분을 품고 있었더니 사단 마귀가 이 모습을 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결국은 이 사단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우를 누가 죽였느냐? 가인이 죽였는데 악한 자가 죽였다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인이 죽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죽였다고 말합니다. 결국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 환경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재난의 시대인데
어느 곳 하나라도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내 마음만이라도 평안해야지요. 내 마음에 어떤 원함도 분도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단 마귀가 내게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강조했습니다. 분 품지 마라.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기서 마귀의 노예로 잡혀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합니다. 자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귀신이 시킨 것입니다.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해를 합니다. 자신을 대단히 자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냉정한 생각을 돌아볼 때 나는 이제는 인생에 살 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여기서 끝장나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소망 없어. 절망이야.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그것이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몸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에게 잡혀버리면 귀신이 함께하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불과 물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신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로 자신이 타서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성령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적으로 비춰보면 분명한 귀신의 장난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물에 던진다 있습니다. 물에 던지는 것은 또 뭘 말입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죽음의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그렇다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생활은 비록 나를 속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학대하지 마십시오. 마음 스스로 내 마음에 상처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서 이 시대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역시 이 귀신 사단 마귀는 한 무리들인데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 귀신을 가리켜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도적이라 말씀합니까? 이 사단 마귀가 와버리면 전부 도둑질합니다.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다시 말해서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뭘 말합니까?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 시대에 내가 내 인생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평탄한 길 갈 수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소망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직접 흙으로 빚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떤 물체, 아니면 어떤
우리 시각으로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형체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 무엇일까요? 한 군데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물체든 그림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풀 한 포기, 잎사귀 하나에도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한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예수님 사람 모습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 소개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그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형상이 어떤 것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있다 했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덕을 가져라. 우리 믿음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덕이 필요합니다. 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덕이 바로 무엇입니까? 반드시 덕스러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따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분노가 끓어오르더라도 내 마음에 오래전부터 품어온 원한의 감정, 그리고 미움의 감정, 이런 감정들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누가 다스려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 후서 1장 7절을 말씀합니다. 경건하며 경건의 형제 우애를 가지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다시 말해서 사랑을 받는 사랑이 아닌 나눠주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주님을 때려도, 채찍으로 때려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신의 성품을 닮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속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노아로부터 얘기한다면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그리고 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당연히 창세기 50장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이삭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유난히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창세기 50장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요셉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보다도 아브람보다도 이삭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 이야기가 할 얘기가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 편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마음에 미운 감정, 원한의 감정을 가지고 그는 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찍이 이 요셉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 베냐민이 베들레헴 길에서 태어날 때 그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이 태어난 순간 탯줄 자라면서 어머니는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 4명이 있었는데 이 4명 부인 가운데 이 요셉의 어머니가 가장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젊은 날 세상을 떠나버리고 난 그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요셉은 베냐민 동생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 형들은 대단히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이 아이들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늘 소름을 견디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17살 때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나중에는 저 이국 땅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것입니다. 원한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면 내가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많은 세월이 지나갔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저 요셉이 분명히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팔아버렸고 노예로 팔았고 한 번은 죽이려고 내가 구덩이에 던진 적이 있지 않냐. 이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이것은 뭘 말합니까? 평소에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으려고 늘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성경 말씀의 창세기 속에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가장 이 땅에서 위대한 이 시대에 역경을 헤치면서 믿음의 면역력을 가장 강하게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내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분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한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미운 감정도 내려놓으세요.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 하는 마음 이런 상처들을 빨리 내가 스스로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 이 어려운 재난의 난국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사는 현대인들이 한길같이 어느 분이든 전부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우리는 살벌한 어쩌면 사막 같은 우리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람쥐 채 바퀴 돌아갑니다.
날만 새면 그냥 출근했다가 그리고 또 그 시간 되면 돌아오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린 저 천국으로 지금도 우린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한 큰 선물을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셨느니라. 지금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화평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입니다. 희락의 영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여기 온유가 나오잖아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강팍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가 절제입니다. 뭘 절제합니까? 미움도 절제하고 내 분노도 절제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한다는 사실, 모든 내 생활을 절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은 따라서요. 마음은 은혜로, 거기 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함이 아름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헤쳐나가는 방법은 분명한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해라. 어떻게? 은혜로.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